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에 방송된 고딩엄빠에 역대급으로 뇌정지가 오는 사연이 있었죠. 아이셋, 아빠다 다른 사람, 고딩엄빠 4, 역대급 사연자 등장. 제목만 봐도 어지러지한데, 그니까 아이가 3명인데 그 아이의 아빠가 전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로 나온 엄마는 오연실이란 사람이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남자랑 만나 임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자에게 따졌더니 너밖에 없어 라는 말로 붙잡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엔 아이를 지우라며 배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는 본인이 키우기로 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임신 6개월 차 사연자가 친구 커플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친구의 남친을 알게 됐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 친구의 남친이 사연자의 아기를 책임지겠다며 찾아옵니다. 전개가 미쳤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출산을 했는데 입덧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해요. 입덧? 출산을 했는데 무슨 입덧? 그니까 출산을 하자마자 연달아 두 번째 남자의 아이를 또 임신한 겁니다. 뭔 임신도 겁나게 잘 돼요. 그 다음엔 생활비가 딸리자 사연녀가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는데,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섰던 남친은 갑자기 절도죄로 체포되고, 알고 보니 남친은 전과 15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연자는 둘째 아이를 출산. 그리고 그렇게 둘째 아빠와의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3년 후 이번엔 집들이를 갔다가 거기서 세 번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곤 그가 바로 좋아졌다는 사연자. 진짜 반하는 속도 한번 빠르죠. 그래서 7개월 만에 또 임신. 아니 무슨 슈퍼 자궁도 아니고 임신이 남자를 만나는 족족 되냐고.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며 애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빠가 다른 아이셋을 혼자서 키우게 된 사연요. 인생 진짜 스펙타클하네. 그 다음엔 어떻게 지내느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엄마한테 기댄 채 아이를 맡기고 노래방에서 또 다른 남자랑 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은 어디다 둔 걸까? 이렇게 보면 남자를 만나는 행위 그 자체에 중독됐나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근황은 현재는 첫째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놓고 딸 둘만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할 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또 뻔뻔하게 구는데, 자기는 그럼 집에만 있냐, 나도 힘들다, 육아하는 것도 힘들고 엄마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다, 엄마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 엄마 탓을 하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인생인데 왜 엄마 탓을 하지? 저게 실화라는 게 놀랍다. 진짜 노답 인생이긴 한데, 뭐 남자들로부터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못 받고 되려 빚까지 생긴 상황이라고 하니, 그래도 요즘같이 출산율 바닥인 세상에 안 버리고 키우는 게 어디냐며. 사연은 충격적이지만 나름 동정 여론이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저 사연자에 대한 폭로가 터졌었죠. 이렇게 본인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학폭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는 지인입니다. 전부터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분유 구매할 돈이 없어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알바 약속까지 잡았으면서 안 나가는 행동들, 남자 만나서 남에게 빌린 돈으로 노래방, 오락실 자주, 아기가 있는데 엄마한테 맡겨놓고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노래방, 일명 호빠를 가서 선수를 부르고 놀고, 첫째를 고아원에 보낸 건 딸만 키우고 싶고 아들은 키우기 싫어서 보낸 겁니다. 애를 많이 낳은 것도,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는 것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매일날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나가서 놀기 바쁩니다. 너무너무 행실들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로들이 터지죠. 물론 진짜라는 증거는 없으니 다 믿을 순 없지만, 저 폭로들이 터진 지 며칠 만에 이번에 또 터집니다. 신부 다른 아이 셋, 고딩엄빠 출연자 거짓말 논란, 애들 수당 놀이냐. 한 인스타그램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을 먼저 보면, 오현실 진짜 뻔뻔하다. 네가 사람이니? 너 첫째 민혁이 임신했을 때 내 남친이랑 나랑 같이 살았잖아. 민혁이 아빠 유부남인 거 알고 너 만났잖아. 그래서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 때문에 벌금 200까지 나오고, 첫째 내가 이름 지어주고 네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그리고 민혁이 낳고 너 갈 데 없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내가 방까지 얻으면서 같이 살다가 니네 둘이 눈 맞은 거고, 현철이 애기 가지고 싶다고 얘 발목 잡고 싶다고 떠들어대면서 둘째 은지 임신한 거였잖아. 그니깐 사연에 나왔을 땐 첫 번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임신한 뒤에 알았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유부남인 걸 처음부터 알고 만났던 거고,
그것 때문에 폭로녀가 뭔 일인진 몰라도 벌금을 200이나 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경우 남자 쪽에서 먼저 사연녀한테 접근한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사연녀가 폭로녀네 집에 얹혀 살다가 폭로녀의 남친이랑 눈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저 폭로녀는 사연녀 때문에 벌금을 200만원이나 냈는데 그럼에도 사연녀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첫째 아이 이름도 지어주고 지낼 곳이 없다고 하자 방까지 얻어 도와줬는데 나중엔 자신의 남친까지 뺏겨버린 입장인 거죠. 현철이 교도소 갔을 때 네가 현철이한테 나 남친 생겼으니까 헤어지자라고 편지까지 써놓고 무슨 네 입버리고 잠수 탄 것처럼 얘기를 하냐. 네 현철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플로 남자 만나서 사귀고 있다고 네 사정 다 안다고 결혼하자고 했다며 근데 방송에서는 집들이 갔다가 만났다고? 이것도 방송에선 감옥 간 남친이 일방적으로 연락 끊은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연녀가 새 남자가 생겼다며 발로 뻥 찼다는 거죠. 들을수록 머리가 띵하네. 그리고 민혁이 보육원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돈이잖아. 너 우리한테 그랬잖아. 민혁이 데리고 오면 돈 나오는데 데리고 올까 이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었잖아. 너가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네 민혁이 은지통장 쓰면서 애들 앞으로 나오는 돈 네가 다 쓰잖아. 머리하고 놀러 다니고 네일샵 가고 남자 만나고 하면서 네가 다 쓰고 다니잖아. 왜 방송에서 거짓말까지 하냐. 너 진짜 뻔뻔하다. 무슨 생각으로 방송에 나온 거니. 심지어는 돈 문제까지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빵은이라고 나온 것도 사실은 사연녀가 놀고 먹는데 다 써버렸다는 소리고 보육원에 보냈던 첫째의 아들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서 보내버린 건데 다시 데려오면 돈이 나오니까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인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들은 또 돈으로만 본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저 폭로가 사실이면 사연녀는 진짜 본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면서 겁나 버라이어티하게 굴러먹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저렇게 방송에 나왔을 때 저런 폭로들이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 도대체 뭐가 자랑이라고 나온 걸까? 그리고 만약 저 사연들이 죄다 주작이면 도대체 저런 걸 주작해서 얻는 건 뭘까? 또 프로그램도 웃긴 게 제목은 고딩엄빠인데 사연녀는 교복만 입었지 고딩도 아니에요. PD 입장에선 그냥 자극적으로만 만들어서 시청률만 땡기면 그만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저런 사연을 내보낸다고 출산율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각본으로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수록 눈살만 찌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암튼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저런 비혼장녀 프로는 빨리 폐지 좀 하자.